이번에는 주경 씨 헤어스타일링을 그대로 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경 씨 헤어스타일은 전형적인 여신 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앞머리 부분에 네, 이렇게 반쪽님의 앞머리를 이렇게 해드릴 거고, 스타일 과정은 이제 드라이기로 먼저 드라이를 이렇게 볼륨감을 살릴 수 있게 드라이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고데기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연출시켜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모발의 머릿결을 위해서 에센스도 발라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프레이로 헤어를 고정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전에 하셨던 메이크업이랑 스타일, 헤어스타일링이랑 해서 주경씨처럼 똑같이 찰떡으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반쪽님 잠시만요. 네, 귀를, 귀걸이를 가르마를 먼저 타드릴 텐데, 이 얇은 빗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르마를 타드릴게요. 이게 주경 씨가 4에서 7대 3 사이거든요. 네, 이쪽으로 가르마 타드릴게요. 전에 먼저 머리를 빗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 돌아보시고, 네, 이제 뒷머리 먼저 빗어드릴게요. 엉켜있긴 하신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릿결 관리를 그래도 좀 해주시면 같네요. 그쵸? 님께서 헤어 길이가 딱 주경 씨랑 동일한 길이여서 내일 메이크업이랑 이렇게 하신 거 봤을 때 주경 씨보다 훨씬 예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헤어까지 완성이 되면 진짜 예쁘실 것 같아요. 얇으신 편이에요. 아, 저도 머리카락이 좀 얇은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반쪽님 볼륨을 살려드린 다음에, 네, 헤어 볼륨 살려드린 다음에 스타일링 들어가실 거예요. 네, 또 머리 얇은 모발, 네, 얇은 모발의 장점이 또 스타일링 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네, 좋아요. 이제 드라이를 해드릴 건데 제가 아직 가운을 안 입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머리카락이 좀 떨어질 거라서. 드라이기로 헤어 드라이 해드릴게요. 를 꼽아볼게요.
살려드렸어요. 걘 조금만 빗어줄게요. 대기로 스타일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데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저희는 고데기를 이렇게 판고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데를 꼽아볼까요? 전원을 켠 다음에 사진을 잠깐 참고할게요. 이렇게 네, 여기 뿌리 쪽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컬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밑부분을 약간 강조해서 머리
가고 싶고, 네. 여기를 이렇게. 네. 오늘 하루는 헤어를 넘기실 때, 이렇게 넘겨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네. 네. 초콜릿을 한번 조금만. 초커를 조금 더 넣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네. 쭉, 그러면. 네. 그러면 아래쪽을 이렇게 당겨서 아래 컬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계속 쭉. 좋습니다. 또 이쪽. 한번 하고 좋아요. 진짜 이렇게 제가 고데기를 해드렸을 때는 빗으로 빗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는 컬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줘서 끝에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해서 둥글게. 네, 이해하셨죠? 이제 슬슬 말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이 고영양 집중 손상 개선 헤어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볼륨이랑 실크처럼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르면 뭐 아주 끈적거린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괜찮아요. 이렇게 살짝 이런 제형이 이런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네. 이 정도의 점성을 가진 제품이고 이제 여기 아래쪽 있죠. 여기 아래쪽을 이런 식으로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다 도포를 해드린 후에는 남은 소량을 가지고는 이쪽 앞머리 쪽을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쓸어드릴게요. 그러면 엄청 적당한 윤기가 나는 헤어가 돼요. 네, 맞아요. 이렇게 뒷머리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스프레이를 또 뿌려드릴 거거든요. 이제 스프레이로 고정이 가장 세게 들어갈 부분은 이렇게 앞머리, 네, 여신머리로 이렇게 넘겨드린 부분, 그 부분을 가장 세게 고정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옆머리, 완전히 이렇게 얼굴은 가리고 여기 이마 위쪽부터 해드릴게요. 네, 가요. 네, 좋아요. 자, 이쪽도 가볼게요. 쭉 해볼게요. 네. 네,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헤어스타일링까지 오늘 완성을 해드렸어요.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샵이 오늘 그래도 20%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4월 한 달간 들어가는 네, 세일인데 이번에 진짜 잘 오신 거예요. 네, 저기 나가셔서 원장님이랑 한 번 더 상의해보시고 또 저희 원장님이 또 괜찮은 분이셔가지고 말씀 잘하시면 2만 원 정도 더 깎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네, 이거 꿀팁이에요. 나가셔서 교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따가 사물함에서 네, 오늘 가져오신 거 챙겨 드릴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